조선시대 600여 년간 이어져온 양구백토와 백자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려온 양구백자박물관. 양구백토와 조선백자의 정신과 예술혼을 이어가는 양구의 대표 도예가 16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예가들만 모아서 각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한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백자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한 양구백토를 활용해 현대적인 미감을 더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전통적인 백자에서부터 백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의적이고 세련된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작업은 이제 옹기토와 사질 그리고 합천 지역의 고령토를 조합한 소재를 가지고 2인이 음용할 수 있는 이제 주기 세트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품은 백자를 1280도에서 환원 소성해서 그 위에 검은색 무야를 입혀서 1인이 즐길 수 있는 다기 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2019년부터 이어진 양구백토 1000개의 빛이 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예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어떤 전시 기회나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회가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 측에서 기획을 해주신 전시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저희가 좀 더 가깝게 실제로 실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제 작품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도예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또 과거로부터 현대까지의 도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잘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잘 해석을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백자를 생각했을 땐 그냥 하얀색 도자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림 그려져 있는 것까지 보니까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품도 관람하고요. 직접 양구백토를 활용한 물레 체험도 가능한데요. 그치, 여기 모아서, 손가락 모아서. 촉감이 좋고 만지기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얘들 그 만지는 손을 감각도 촉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걸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백토와 백자의 고장에서 열리는 전시회. 무엇보다 작은 양구 방산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지역민들이 위상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될 텐데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서 그 작가들이 양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00여 년간 이어져온 양구백자의 정신과 예술혼을 이어가는 후예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백토와 백자의 고장 양구에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도예의 매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